안녕하세요. 옥인의 다육입니다. 네, 오늘은 베란다에서만 키우는 다육이 정리대는 어떤 게 좋을까요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네, 이웃님께서 댓글에 제 베란다 다육이 정리대 하나씩 자세하게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댓글을 주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전 영상에 보면은 또 많이 있죠. 예, 그런데 또 영상을 찾아가시라 또 그렇게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해서 오늘 제 베란다 다육이 정리대를 하나씩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12년 전에 초보 때 제일 먼저 생겼던 다육이 정리대부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제일 먼저 요세 개, 예, 요렇게 동그란 예, 테이블, 예, 보면은 콘솔이 아니고 테이블도 아니랍니다. 예, 요세 개는 어떤 게냐 하면은 등받이가 없는 의자 있죠. 예, 등받이가 없는 의자, 이 볼록한 예, 중간에 볼록한 천으로 된 예, 방석이 있는 예, 그런 의자였어요. 예, 그런데 의자를 오랫동안 쓰고 나니까 천그 쿠션이 다 휘어져서 못 쓰게 되었어요. 예, 그래서 다시 또뭐 천갈이 하기도 그렇고 해서 예, 그 천은 다 떼어내 버리고 다 떼어내니까 요렇게 철제만 요렇게 남더라고요. 예, 요렇게 철제만 남아서 철제가 참 예쁘죠. 예, 요 의자가 원형 테이블에 딸려 있는 의자인데 등받이 있는 의자는 있고 요 천으로 된 등받이가 없는 의자가 예, 요렇게 빨리 떨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 그걸 해체하고 나니까 요렇게 정리 예, 철제만 요렇게 남아서 철제가 너무 튼튼해 보여서 예, 그때는 또 제가 다육이를 키우기 전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아깝다 싶어서 이 창고에 제가 넣어두었어요. 예, 그렇게 넣어두고 그 후에 한 1, 2년 후에 다육이를 시작했는데 요렇게 하나씩 요렇게 처음에 두세 개씩 살 때는 바닥에 빨간 벽돌 있죠. 예, 빨간 벽돌을 밑에 몇개 대놓고 그렇게 두세 개씩 그렇게 키웠답니다. 제일 먼저 초보 때. 그래서 그다음에 자꾸 하나씩 많아지니까 아, 정리대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창고에 넣어두었던 예, 요 철제가 생각이 나서 아, 여기다가 유리를 요렇게 센치를 재어서 올리면은 정리대로 사용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유리집에서 5mm 두께의 유리로 요렇게 센치를 재어서 예, 주문을 했답니다. 예, 그래서 요렇게 세 개를 예, 요렇게 해서 예, 요세 개를 시작으로 정리대를 제가 다육이를 키우기 시작했답니다. 예, 그래서 요렇게 우리 이웃님께서 요 콘솔이 아주 예쁘다고 문의 주시는 분이 많은데, 예, 요거는 동그란 콘솔이 아니고, 등받이가 없는, 예, 쿠션 의자 있죠. 예, 그거 재활용해서 만든, 예, 그런 정리대랍니다. 예, 그래서 요 정리대는 그렇게 해서 생겼고, 예, 요 옆에 정리대는, 예, 예전에 한 십몇 년 전에는 우리 거실에도 요런 철제 테이블을 많이 사용했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또 유행했던 게 지금은 또 유행이 지나서 이또잘 사용 안 하고 원목 테이블, 예, 그런 거를 많이 사용하는지라 또 그리고 요렇게 세 개를 또 하고 나니까 철제로 다또이 통일 있게 하면은 좀 정돈되는 느낌이 되어서 좋겠다 싶어서 거실에 쓰던 예, 요 철제 테이블을 예, 또 여기다가 놔두고 예, 또 테이블을 요렇게 또 다육이 정리대로 사용했답니다. 예, 그렇게 하다가 또 요쪽 정리대 요 아이는 예전에 초록식물 키울 때 예, 여기에 스킨다부스 있죠. 예, 스킨다부스 아래쪽으로 쭉 늘어지게 예, 그렇게 키웠었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다육이를 알고부터는 또 초록식물을 또 제가 안 키우게 되어서 그래서 요 자리에는 또 천무 엽변경이랑
그리고 또 위쪽에는 또 망을 예, 깔아서 이렇게 베라 하긴스를 두었는데, 요렇게 또 요, 이 철제도 또 이, 요렇게 또 두니까 또 그런 대로 또 예쁘죠. 예, 그래서 또 요렇게 되었고, 그리고 또 이쪽 정리대, 예, 요 정리대는 이 예전에 제가 십몇 년 전에는 요런 철제 테이블이 유행했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거실에 콘솔, 예, 콘솔도 또 요런 거였답니다. 예, 그래서 또잘 쓰다가 또 거실에 콘솔을 또 액자 사진도 놓고 예쁜 인형도 놓고 그랬었는데, 또 요쪽에 놓았던 이 컴퓨터 테이블, 예, 나무로 된게 있었어요. 예, 뭐, 아무래도 그때는 또, 또 금액을 또 아껴야 되는지라, 제가 또, 이, 정리대 사는데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요렇게 또 우리 이웃님께 몇년 전에 또 컴퓨터 테이블, 그 나무로 된 거, 그 위에 있는 거를 또 보여드리다가, 그 나무가 테이블이 또 껍질이 일어나서 또다 벗겨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베란다 다육이 키우실 때, 나무보다는 철제 테이블 요렇게 해서 유리가 항상 깨끗하고 예, 탈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 거실에 있는 콘솔을 예, 요렇게 밖에 또 내두었답니다. 예, 또요 자리에 또 사이즈가 또 맞더라고요. 예, 그래서 또 거실에는 또 다른 걸로 하고, 예, 또이 바깥쪽에 예, 콘솔로, 거실에서 콘솔로 쓰던 예, 그 테이블을 또 요렇게 또 배치를 했답니다. 예, 그렇게 하다가, 제가 쿠팡에 또이 다육이가 또 자꾸 생기니까 제가 쿠팡에 한번 다육이 정리대가 예쁜 게 있나 싶어서 제가 들어가 보았거든요. 예, 그래서 쿠팡에 들어가서 우리 이웃님께서 제일 문의가 많으신 예, 봉주루 하우스 있죠. 예, 그 정리대를 제가 예, 화면을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예, 요렇게 3단 정리대죠. 예, 요 3단 정리대가 이 괜찮답니다. 예, 그래서, 아, 요 쿠팡에서 이 정리대를 보고는, 아, 이거 참 예쁘다. 그리고 또 다육이 키우기에는 아주 좋은 이유가 이 판이, 예, 이렇게 구멍이 숭숭숭 뚫려 있죠. 예, 구멍이, 예, 철제가 요 가로로 이렇게 쳐져 있지만, 이 깔망 있죠. 예, 깔망. 예, 재질 좋은 거를 사서 예, 요렇게 깔면은 다육이가 바람이 아주 잘 통한답니다. 예, 그래서 요 정리대가 이 그리고 제일 좋았던 게이 정리대 1단과 2단의 높이 있죠. 높이가 35cm 정도로 이 높이가 높아서 이 햇빛이 골고루 잘 들어온답니다. 예, 그래서 요 정리대를 제가 너무 반해서 요 정리대를 사서 또 영상에 올렸더니 우리 이웃님들께서 많이 좋아라 하셨죠. 예, 그래서 이 3단 정리대가 혹시 우리 이웃님들께서 이 자리가 조금 부족하고 그리고 또 베란다에 통풍이 좀안 되는 예, 그런 베란다일 경우에는 이 정리대 요게 이 깔망을 이렇게 놓아서 바람이 잘 통하고, 그리고 1단, 2단, 3단까지 햇빛이 골고루 들어오더라고요. 안 그래도 이웃님께서 제일 아랫단은 높이가 낮은데, 그래도 햇빛이 들어오나요? 하는데, 1단과 2단의 높이가 높아서 햇빛이 저쪽 바깥에서 들어오잖아요. 예, 우리 집에는 햇빛이 다 은은하게 다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3단 정리대가 우리 혹시 베란다에 자리가 조금 협소하다 이러신 우리 이웃님께서는 이 3단 정리대 이게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아니면은 조금 베란다가 조금 이 협소하지 않고 어느 정도 넉넉하다 싶을 때에는 요 콘솔 정리대 대형이죠. 예, 요 콘솔 정리대도 쿠팡에서 제가 구입했었죠. 예, 요렇게 예, 큰 위에는 아주 길이가 굉장히 넓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도 높이가 아주 높죠. 예, 35cm 이상 더 높죠. 예, 그래서 아래쪽에도 햇빛이 굉장히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대형 콘솔, 이 콘솔이 이 아주 제가 사용하기가 제일 편한 것 같았어요. 예, 왜냐하면은 다육이를 이렇게 관찰할 때
이렇게 제가 우리 집에 있었던 저기 등받이 없는 의자를 재활용해서 만드는 의자는 낮잖아요. 예, 낮아서 다육이를 관절하고 할때 허리를 이렇게 구부려야 되는데, 이 대형 콘솔은 이렇게 서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주 이 허리에도 괜찮고 무릎 관절에도 괜찮고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정리대를 써본 결과 자리가 협소하지 않다면은 이 대형 콘솔 있죠. 이 대형 콘솔이 제가 이 다육이 관리하는데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 높이도 어느 정도 높아서 햇빛도 지금 잘 비치죠. 예, 잘 비치고 아래쪽에도 이 넓이가 넓답니다. 예, 요렇게 넓고, 예, 그리고 칸 높이가 아주 높아서 햇빛이 잘 들어온답니다. 예, 그리고 또이 대형 콘솔은 이 위에 칸이 아주 이 넓이가 넓답니다. 예, 요렇게 넓어서 이 대형 화분 있죠. 예, 대품들 화분 뒤쪽으로 쭉다 놓아놨죠. 예, 놓고 중간에도 어느 정도 예, 중품 사이즈 놓고 예, 요렇게 조금 화분 사이즈가 있는 아이들 위주로 예, 요 대형 콘솔에 예, 요렇게 배치를 해 주었죠. 예, 요렇게 하니까 내가 다육이를 쳐다보고 뭐 하엽을 정리해 준다거나 아니면은 요렇게 쳐다보면서 할 때에는 이 허리에 무리가 안 가고 구부러지지 않으니까 이 대형 콘솔 여기 있는 아이들 관리하고 쳐다보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예, 그렇고 그래서 또 대형 콘솔이고 요 대형 콘솔하고 똑같은 디자인의 사이즈만 조금 작은 게 저기 정면에 보이는 예, 작은 콘솔이죠. 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사이즈만 조금 작고 디자인은 똑같답니다. 예, 아래쪽에 높이 예, 똑같죠. 예, 높이는 똑같고 이 넓이 가로 세로 예, 그것만 조금 다르죠. 예, 그래서 요 사이즈도 우리 이웃님께서 베란다 사이즈에 다 맞추셔야 되죠. 예, 저는 다 사이즈를 맞추어 보고 요쪽에는 또 정사각 아주 옛날에 쓰던 철제 그거 비슷한 게 있었는데 그게 아주 낡아서 녹도 슬고 예, 그게 알루미늄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안 좋아서 예, 여기 정면으로 보이는 작은 콘솔을 여기 놓으면 되겠다 싶어 사이즈를 재보았는데 딱 맞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 대형 콘솔보다 조금 사이즈 작은 소형 콘솔 테이블이죠. 예, 여기는 뒤쪽에 조금 높은 거 놓고 예, 중간에 예, 요렇게. 그런데 이 자리가 요렇게 작지 않고 들어갈 자리만 있다면 예, 요렇게 작은 것보다 저기 대형 콘솔이 구입하시는 게 훨씬 예, 가성비로나 화분을 위에 놓는 예, 그런 거라든가 그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또이 베란다 이 넓이에 따라서 또 소형을 할 수도 있고 저기 또 대형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네, 요 콘솔은 작은 사이즈고 그리고 또 여기 미니 테이블이죠. 예, 미니 테이블은 높이가 콘솔 요 높이보다 살짝 낮죠. 예, 한 반틈 정도 낮죠. 예, 저기 콘솔이 요렇게 높다면 한 중간 정도 높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요 콘솔은 또 어떨 때 사용하나 하면은 예, 요렇게 거실 쪽 창문에 너무 높게 올라오면은 이좀 갑갑하잖아요. 예, 그래서 거실 쪽에는 요렇게 나지막한 것을 두어서 이 거실에서 쳐다볼 때 다육이도 다 보이고 예, 가려지지 않도록 예, 그렇게 하는 요또 미니 테이블이죠. 예, 미니 테이블은 중간에 요렇게 또 하나 놓을 수 있는 예, 저기 예, 접시도 예, 요렇게 있고 예, 테이블 요 사이즈도 은근히 괜찮답니다. 예, 그래서 요 사이즈들도 요렇게 2개 동시에 요렇게 두어서 예, 요렇게 다육이들 3줄로 요렇게 놓으니까 아주 예, 정리정돈도 잘돼 있고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괜찮죠. 예, 그래서 또요 사이즈를 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또 드리게 되었고, 여기는 마차화분 정리대죠. 예, 요 마차화분 정리대는 제가 또왜 구입했나 하면은 이 마차화분 정리대가 조금 귀엽죠. 예, 요렇게 바퀴도 달려 있고, 그리고 또 요렇게 옹기종기 예, 요렇게 있다가 또 위쪽에 한칸 놓을 수 있는, 예, 조금 보기가 예쁘잖아요. 예, 그래서 마차화분 정리대를 예, 제가 구입을 했는데, 요 마차화분 정리대는 똑같이 쿠팡에서 구입했는데, 요 정리대는 제가 집에서 조립을 해야 되는 것이라 조금 이 조립할 때 조금 덜 단단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기 끼워야 되는데, 조금 약간 흔들거리면서, 망치로 조금 두들겨서 하니까 강하게, 위에서 치니까 제대로 쏙 들어가던데, 집에서 조립하는 거라서, 그리고 또 저 제품, 철제보다 조금, 재질이 조금 약하고, 질감이 조금 부족한 듯 했어요. 예, 그래서 요 정리대도 나름 또 귀엽고 예쁘죠. 예, 그래서 마차화분 정리대도 예, 요렇게 또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네요. 예, 그리고 또 저쪽에는 미니 테이블. 예, 그리고 또 실외기는 우리 집 베란다에서 또이 없앨 수 없는 예, 우리 조금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까 이 바깥에 실외기 놓는 예, 그런 옛날에는 그게 장소가 없었죠. 예, 그래서 이또이 오래된 아파트에는 또 실외기를 바깥에 또 설치해서 내놓는 그런 아파트도 있는데 우리 아파트에는 실외기를 못 내놓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처음 이사 올 때부터 또 안쪽에 두었던지라, 그래도 또그 당시에, 또 다육이를 키우고 있었더라면, 조금 내놓지 마라고 해도 지금도 또 뭐, 우리 아파트 주민들 중에 한 두세 분은 또 내놓으시는, 예, 그런 또 이웃님도 계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또 관리실에서 또 방송으로 다시 드리라고 그렇게 방송을 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굳이 또 반대하는 걸또 내놓지는 못하죠. 예, 그래서 요 계속 이사 올 때부터 여기 있었는데, 여기도 나름, 여름에 에어컨을 틀 때가 아니면은, 이 나름 여기가 명당 자리예요. 왜냐하면은, 앞쪽에 또 창문이 있어서, 열면은 바람이 많이 들어오고, 또 실외기가 이렇게 높기 때문에 햇빛이 많이 들어온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놓고 하다가, 여기, 살짝 걸어서 놓는 것도 해서, 다육이를 놓으면 예쁘겠다 싶어서, 다이소에 가시면은 여기 요렇게 실외기에 딱 걸면은 딱 걸리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요거 한 2,000원 주고 구입한 것 같은데, 지금도 다이소에 블랙 아니면은 또 고동색 이렇게 있던데 살짝 디자인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요런 거 다이소에 가면은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실외기에 요렇게 걸어 두었죠. 요렇게 해서 이쪽에 요세개 걸어두고, 예, 요쪽에 아래쪽으로 세개 걸어두고, 예, 요쪽에 아래쪽에는 또 햇빛이 없는 쪽이라서 제가 안 했죠. 예, 그런데 요쪽에는 예, 아래쪽에까지 햇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요렇게 아래로 해놓았죠. 예, 요렇게 또, 하니까 둘, 넷, 여섯, 여덟, 12개를 또 놓을 수 있죠. 예, 요렇게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이 생각이 날 때마다 예, 그렇게 사서 또 이렇게 또 진열을 해두니까 또 나름 예쁘죠. 또 예쁘기도 하고 예, 실외기만 보이는 것보다 예, 그리대를 사서 저렇게 끼워서 예, 이렇게 하니까 예쁘죠. 예, 그래서 또 저렇게 또 했고 그리고 또 여기 둥근 테이블, 예, 둥근 테이블 요것도 쿠팡에 예, 여기 3단 정리대와 똑같은 회사에서 나온 거죠. 예, 요 정리대도 원래는 이 나무로 된게 있었죠. 예, 나무로 된게 있었는데, 그 나무로 된 원형 테이블이랑 똑같은 사이즈가 요렇게 또 쿠팡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 딱 맞겠다 싶어서, 예, 요렇게 해서 요
테이블은 원형 테이블인데 2단이죠. 2단에 이쪽에 2단 쪽에는 이 공분들만 이렇게 모아두었죠. 예, 요 원형 테이블 2단도 나름 예쁜 것 같아요. 예, 요렇게 이 직사각 콘솔도 괜찮은 반면에 이 원형 테이블은 또왜 예쁘냐 하면은 아이들을 이렇게 동그랗게 모아줄 수 있어서 아이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살고 있는 예, 그런 이 분위기죠. 예, 그래서 둥근 테이블도 또 좋은 이유가 요렇게 동그랗게 있으면은 이 양사방으로 이 공간이 많이 있죠. 예, 공간이 많이 있어서 이 통풍, 바람이 숭숭 예, 온통 예, 양사면으로 다 들어갈 수 있어서 좋죠. 예, 그래서 둥근 테이블이 저는 또 예쁘더라고요. 예, 진열을 요렇게 해놓을 때. 예, 그래서 둥근 테이블, 예, 요 테이블도 예, 요렇게 2단으로. 예. 2단으로 요것도 괜찮죠. 예, 요렇게 또 했고, 용어리 있는, 예, 요 정리대 요거는, 예전에, 한 십몇 년 전에 사무실에서 이 여기 조화가, 해바라기 꽃이 조화가 꽂혀있던, 예, 고 정리대였어요. 예, 그런데 요새 또 조화는 사무실에서 또잘안 하니까, 또 그게 또 보기 싫어서 이 조화를 빼내고 또 보관하고 있다가 이 다육이를 키우다 보니까 자꾸 하나씩 늘어나니까 이 정리대를 어떤 걸 할까 자꾸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또요 아이도 또 철제다 싶어서 예, 위에 까는 거 요렇게 깔아두고 예, 용어리 항상 요 자리에 있죠. 요렇게 있고 또 아래쪽에는 또 작은 예, 화분 두 개를 요렇게 놓아 놓았고 예, 요렇게 또 쓰고 있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집 베란다에는 전부 다 예, 철제가 예, 지금 자리 잡고 있죠. 예, 그래서 요렇게 있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예, 요렇게 4단 정리대, 예, 사다리 선반이죠. 예, 사다리 선반, 예, 4단 정리대는 우리 이웃님 자리가 협소하다 싶으신 분은 4단까지 하는 정리대가 괜찮을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4단 정리대 라고 하지만 조금 사이즈는 조금 작은 편에 속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형 콘솔 앞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요 사이즈랑 예, 4단 정리대 보시면은 조금 칸, 깊이가 조금 좁죠. 예, 그걸 감안하시고 그래도 대형 콘솔 이렇게 넓게 있는 것보다 자리가 협소하다면 4단 정리대 예, 두 개를 놓으면 되겠죠. 예, 두 개를 놓으면은 아무래도 4단 정리대 두 개가 예, 더 많이 올라가겠죠. 예, 그렇지만 또 4단 정리대 또 요거는 조금 가격이 조금 있는지라 예, 그걸 또 감안하셔서 예, 또 구입하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4단 정리대 또 요렇게 예, 사다리 선반 예, 옆에서 보면은 예, 깊이가 조금씩 앞으로 예, 나와서 아래쪽에는 예, 넓어지죠. 예, 예쁘기는 사다리 선반 요게 예쁘긴 예쁘더라고요. 예, 그래서 또 요것도 괜찮고 또 3단 정리대는 사다리형은 아니지만 예, 이래 높이하고 넓이가 똑같은 예, 판이 요렇게 3단으로 있죠. 예, 요것도 높이가 30cm 이상이어서 여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 정리대 예, 이렇게 해서 제 베란다에는 이제 정리대가 가득 찼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께서 지금 시작하시는 초보자님께서는 이 저처럼 저도 예전에 초보 때는 다육이가 하나 또 생길 때마다 또그 다육이가 놓을 자리가 없으면 또 하나씩 추가해서 놓고 또 하나씩 또 추가하고 예, 이렇게 하다가 지금 베란다에는 꽉 차게 되었죠. 예, 그렇게 또 한꺼번에 또 준비하셔도 되지만 예, 다육이를 또 오래 키우시다 보면은 또 1년에 또 하나씩, 둘씩, 셋씩 이렇게 늘어나니까 그때마다 다육이 정리대 베란다에 어울리도록 그렇게 하나씩 추가를 해서 예, 그렇게 또 다육이 키우는 정리대를 준비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하나씩 또 천천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여기 정리대는 3단 정리대죠. 예, 3단 정리대. 저쪽 구석에는 예, 사다리형 4단 정리대.
예, 요쪽은 대형 콘솔, 예, 2단이죠. 대형 콘솔 2단. 그리고 요쪽에는 예, 3단 정리대죠. 예, 3단 정리대. 예, 그리고 요쪽에는 예, 원형 테이블이죠. 예, 원형 2단 테이블. 예, 이렇게 있죠. 예, 그리고 요쪽에는 예, 거실에서 쓰던 예, 콘솔 이렇게 내놓은 거죠. 예, 콘솔 이렇게 내놓고 철제다 보니까 예, 이렇게 또 행인거리 걸어놓는 것도 괜찮죠. 예. 철제가 저는 또 괜찮더라고요. 사용해 보니까. 예, 나무보다는 이 아무래도 유리가 깨끗하게 닦기도 편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물 청소를 해도 예, 뭐 금방 또 마르고 또덜 말른 부분은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고 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여기도 예, 원형 테이블 예, 철제죠. 예, 여기 3개는 예, 등받이 없는 의자 예, 재활용해서 예, 유리를 이렇게 얹어서 예, 이렇게 예, 놔둔 거죠. 그리고 콘솔 정리대 예, 작은 사이즈 그리고 미니 테이블 예, 이렇게 2개 그리고 마차합은 정리대 예, 이렇게죠. 예, 이렇게 해서 이 베란다 정리대가 이 베란다에 가득 다 찼답니다. 이렇게 우리 이웃님들께서도 하나씩 키우시면서 또 어떤 정리대가 또 어울릴지 그걸 잘 생각해 보셔서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구입하셔서 예, 키우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또 베란다 정리대, 베란다 다육이 키우시는 우리 이웃님께서는 또 정리대가 제일 또 중요하죠. 예, 그것도 정리대에 따라서 다육이가 또 햇빛을 잘 받을 수 있고 또 바람이 또잘 통하게 할 수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서 예,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집 베란다 다육이 정리대 조금 자세히 보여주세요 하시길래 오늘 또 영상을 예, 또 준비해 보았네요. 네,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